것은 어느 정도 가공이 좀 깊어야 돼. 그 단점이지만은 방이 뜻이요. 그 찬바람도 지가 필요한 만큼 밀어 들어가니까 열기를 스타일이 해보면은 굉장히 방이 열기 좋아. 근데 냉습이 많다고 불이 안 들어갈 때 선풍기를 이렇게 민다든지 뽑아보면은 방이 안 뜨셔. 선풍기를 밀다가도 어느 정도 예열이 되면 끄고 끄야 방이 뜨셔. 실험을 해보니까. 근데 이제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 보통 그 낮은 구두를 많이 넣는데 건축 그 문화도 2파이프나 2A 이런 그 목구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. 일본 저 미국 공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통기초를 한 40cm 뭐 30cm 50cm 치는데 습기는 안 올르지만은 그다 엠카바가지고 기초 이어가지고 막 벽 해가지고 붙이고 그러는데 근데는 구두를 놓을 수 없어. 또 그렇게 구두를 놓는 사람들은 또 구두를 방크기를 좀 낮춰가지고 뭐 한 40 보통 기초는 한 40 정도 한다 하더라고. 그 지면에서 목구조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뭐 도다이자고 하면은 한 50 정도 높아야 한 60 정도밖에 안 올라간다 하더라고. 크게다가 이제 아궁이를 내려가야 되는데 그 아궁이를 내려가지 않으면은 앞에 시커멓게 불이 안 들어간다. 그게 서로가 달라. 그래서 옛날에 그 건물들은 부엌이 마당보다 좀 깊었잖아요. 그 부엌이. 그래서 마당으로 좀 한 두 계단 나와가지고 다시 빗물 튕길 축대 기단으로 올라가가지고 마루로 올라가가지고 다시 조금 내려가 방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높이가 아궁 바닥에서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구두를 참 잘 났다는 데를 평균치를 내보니까 그게 1m55요. 그럼 그 높이가 1m55가 나오더라고. 그 정도는 떼야 되겠다 하더라고. 1m55 정도만 하면은 초보자들이라도 방이 훨씬 뜨셔. 아궁 바닥에서 방바닥. 그래서 그런 높이인데 요새 건물도 조금 괜찮게 짓는 집은 마당에서 한 1m 기초는 하거든요. 1m 기초는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습기를 어느 정도 멀리 해야 된다고. 그 빗물이 튕긴다든지 한 1m 방바닥 높이 한 1m 정도는 돼야 그래도 밖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방 안으로 쳐다봐도 안 보이지. 뒤통수 창문이 보이고 안 보이지. 너무 낮으면은 집이 안 좋다고. 프라이버시도 있고. 그러면은 1m 올린다 하면은 50cm는 마당 안으로 내려가는 아궁이가 돼야 된다고. 왜 그럼 바람이 주로 군불은 겨울에 떼는 거 아닙니까? 겨울에 바람이 세잖아요. 확 불면은 그 장작불, 불티 같은 게 날아가가지고 산불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마당보다 한 50cm 내려가주면은 그는 그 바람 피해에 불티가 안 날아가거든. 그래서 1m 55 정도는 괜찮다. 나무 엿는 높이가 한 40이거든 보통. 도구의 입술. 입술이 한 40cm 돼야 된다고. 그 입술이 없으면은 불이 잘 안 들어가요. 이 동물들도 위에 입술은 양이라고 밑에 입술은 음이라는데 이 위에 입술이가, 이 위에 입술이 긴 동물들은 다 독하단 말이야. 닭이나 독수리나 이런 건 독해. 먹이를 물었다면 안 먹는 그런 성질이 있잖아요. 밑에 입술이 큰 뭐 오리나 페리카는 순하잖아요. 같은 새과에서도 독수리하고는 닭이나 독수리는 위에 부리가 끼고 오리나 페리카는 밑에가 끼잖아요. 그래서 아궁이
나무통에도 윗입술이 어느 정도 있어야 불이 밖으로 안 내고 속으로 쑥쑥 빨리 들어간다고. 빨리 들어가야 방의 안에까지 뜨시는 것이지. 그래서 높이를 불은 뭐 잠깐 내려가 장이 아니고 불 붙이는 것이라 아궁자를 좀 깊이 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연료도 연료 소모도 적으면서 방이 고루 늦게 드시다고. 그래서 너무 낮게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. 그래서 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난로는 위로 올라가는 그 불을 어떻게 다루면 열효율이 있는가. 그래가지고 댐프를 만들고 또 아궁구를 조정하고 또 그 고연소, 다중연소를 만들기 위해서 제2차 공기를 주입해가지고 800도 온도에서 뭐 1500도를 만든다든가 뭐 그런 여러가지 안에 그 구조상의 그 있더라고. 그래서 난로도 바로 빠지니까 거꾸로 타는 하향식이 열효율이 좋다고 그러더라고. 또 보일러도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있더만 이게 바로 뜨신 바람이 나가버리니까 난로는 굴뚝이 뜨거우면 안 돼. 열효율이 적어. 구두는 굴뚝이 뜨거울수록 열효율이 좋은 거단 말이야. 난로는 바로 나가버리니까 굴뚝이 뜨겁잖아요. 그게 그걸 조절하고 난로 속에 불이 약한 불이지만은 오래가는 그 버닝 타임을 길게 하는 것이 열효율이 좋은 난로단 말이에요. 근데 구두는 한 40분에서 1시간 불 지피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 굴뚝이 뜨겁다는 것은 그만 지금 고연소, 고열로서 짧은 시간에 난방을 해주기 때문에 굴뚝이 뜨거워야 된단 말이에요. 그 뭐 유명한 구두연구소의 그 소장이 올린 글을 며칠 전에 보니까 굴뚝이 뜨거우면 안 된다 그래놨더라고. 굴뚝이 안 뜨겁고 굴뚝이 미지근하다면은 굴뚝에 나오는 기류가 미지근하면은 우물의 그 부위에는 높은 온도로서 지내가는 게 아니잖아요. 이 일반 보일러는 24시간 열원이 켜지가지고 식으면은 정화되고 높아지면 꺼지고 자동으로 이 지가 알아서 하지만은 군불은 한 번 불 지피는 것이라 굴뚝이 뜨거울수록 좋단 말이야. 그래서 모든 젊은 사람 요새 젊은 연락을 하는 젊은 사람들 인식은 굴뚝이 뜨거우면은 열혈이 적다 해가지고 조선 구들도 우리 전통 구들도 굴뚝이 뜨거우면은 열혈이 다 빠져나가지 않느냐 그거요. 그러면 굴뚝이 시원하고 뜨겁지 않으면 고래 속에 냉습의 열기에 이미 모든 게 담아가지고 다 죽어버리는데. 그래서 내 의견은 난로는 굴뚝이 뜨거우면 안 되고 구두는 굴뚝이 뜨거울수록 열효율이 좋다. 그렇게 얘기해요. 그래서